와, 여기도 너무 이쁜데? 썸네일로 쓰면 참 이쁘겠네. 유튜브 악귀가 또.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리미널 스페이스의 대표 주자 포즈 세 번째 스테이지. 갑작스럽게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어딘가로 빠져버린 주인공. 그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수영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Let's go. 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데? 이번엔 검은 타일이 등장했어요.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더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우리 여기를 탈출할 수는 있을까요? 야, 근데 나는 리미널이라는 뜻이 언리미티드랑 비슷한 뜻인 줄 알았거든? 그니까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무수히 넓은 공간, 약간 이런 뜻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장르가 리미널 스페이스 장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리미널은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인 거죠. 분명히 장소 자체는 우리가 어디선가 봤고 친숙하지만 아무도 없잖아. 내가 원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건물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냥 버려진 장소? 원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버려진 장소로 인해서 생기는 괴리감, 불쾌감, 그런 게 리미널 스페이스 장르라고 하네요. 야, 여기는 무슨 장소였을까? 어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괴한데? 왜 이렇게 생겼어, 문이? 어어? 아, 지금 착시 일어날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해. 이 왼쪽에도 길이. 길이 없네요. 다행이에요. 어? 여기도 길이 있네? 어? 뭐야? 뭔가가 막혀 있어. 이거 봐. 바 같은 걸로 막혀 있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좀 선천적으로 되게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우와, 여긴 무슨 장소야? 대박. 약간 수족관 같으면서 분명히 물은 흐르고 있는데 튀지 않아. 유리관 같은 걸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에 튜브가 고정돼 있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고. 아래는 끝도 없이 떨어져 있네. 실제로 이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느낌이 이상할까.
맞아, 나는 되게 어렸을 적부터 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내 원래 꿈이 해양학자였어. 심해학자. 우리 지구상에서 아직 발견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심해란 말이야. 심해에서 실질적으로 밝혀진 곳이 뭐 한 10% 미만이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장소를 보면은 솔직히 공포감보다는 굉장히 두근거려요. 뭐 물론 정말 실제로 이런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절망감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백룸으로 빠졌다면 한,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공간만 있다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아요? 무슨 소리죠? 물소리?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이 탐구심을 좀 버릴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어떡하지? 저길 먼저 갈까? 여길 먼저 가볼까? 여기부터 먼저 가보자. 깊어. 하지만 바닥은 분명히 존재해. 들어가 볼까? 바닥이 닿네. 얼굴까지 안 빠져. 괜찮은데? 천장이 엄청 높네. 그럼 뭐 여긴 개인 프라이빗 수영장인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저기밖에 없네. 전제를 막 찾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와, 여기 찜질방이야? 우와! 우와! 아이, 치익 하는 소리가 여기에 물 부어가지고 증류시키는 그런 곳인가 봐. 우와, 우와, 야, 카메라에 물 찬다, 야. 습기 차는 효과, 무엇? 야, 씨. 여기는 습식이네, 사우나가. 뜨끈해요. 여기 좀 앉아있다 가자. 아, 여기는 앉을 수 있는 기능이 없네. 어이, 좋다. 야, 이 정도면 백룸도 살만한데? 야,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요. 야, 여기는 일종의 아공간이어서 여기를 들어오면은 시공간이 뒤틀려가지고 깜짝이야. 아유, 나 바닥에 막 물 비치는 거, 나 뭐 있는 줄 알았어. 아씨. 시공간이 멈추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껴요. 라는 컨셉의 만화책 없냐? 엥? 엥? 웬? 스키비디야 혹시? 갑자기 다가가면 스키비더더더미리티. 앉을 수는 없네.
뭐지? 기분 나빠. 어디부터 가보지? 지금 길이 엄청나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 몰라. 그냥 닿는 대로 가는 거지, 이런 건. 뭐 생각을 하고 움직여. 안 그래요? 그냥 닿는 대로 가. 다 봐, 다. 어? 재밌겠다! 예! 우와우! 히히. 어? 근데 초록색은 옆방으로 빠지는데? 초록색은 어디로 빠지는 거지?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겠지? 흠. 으아... 오, 야야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 훨씬 길어. 으아... 아유, 뭐 먼 데를 간 건 아니고 그냥 빙글빙글 돌았네요. 여기 어디야? 어? 저 뭐야? 야, 혹시 저 조각상들이 백룸에서 탈출하지 못한 인간들이 아닐까? 저렇게 절망하다가 점점 굳어져가지고 저렇게 석상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지. 아, 여기로 빠지는구나. 저 조각상 원래 변기 위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생각하는 변기? 쟤를 잘 들어가지고 변기에 앉히면은 뭐 비밀 장소가 열린다거나. 괜찮은 방법일지도. 우와, 눈부셔. 어우, 얘 어디야?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근데 우리 벌써 여기 3일차야. 이렇게 아름다우면 뭐해. 이걸 같이 즐길 사람조차 없는데.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어요? 수영장에서 막 달래다가 발 미끄러져가지고 구당탕 하면서 수영장으로 빠지는 거. 딱 다리 하나 잘못 디뎌가지고 팍 미끄러져서 엉덩이 그 모서리에 팍 껴가지고 아악 하면서 떨어지는 거. 엉덩이가 작살나거든. 우와, 여기는 벽이 엄청 매끈하네. 여기 질감 표현 봐. 어? 어, 뭐야, 한 바퀴를 돌았네요? 잠깐만, 그럼 나 어디로 가? 내가 안 간 길이 있었나? 안 간 길이 이쪽이구나. 여기를 안 가봤네. 와, 어우, 야, 여기도 너무 아늑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 물은 분명 따뜻할 거야. 그지? 이런 장소에 있는 물이 차가울 리 없어. 여기에 몸을 탁 들어가가지고, 반신욕을 탁.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조명도 어쩜 이렇게 이뻐. 아우, 깜짝이야. 아이, 나, 씨.
아, 우리 좀 쉬었다 갈까? 좋네. 야, 아까부터 저 거슬리는 저 튜브는 뭐냐? 저게 계속 저기서 있지? 가볼까? 아니, 여기 또 의자가 바로 앉아서 버리기.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백룸에 빠지기 전 히쁨이랑 열심히 백화점을 쇼핑하면서 히쁨이는 막 저기도 돌아다니고 여기도 돌아다니고 옷가게 들릴 때마다 저는 그 옷가게 안에 있는 의자 딱 하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앉아서 조금이라도 체력을 비축하던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히쁨이 보고 싶다. 네, 여기서 빠져나가면 히쁨이랑 쇼핑할 때도 아주 즐겁게 의자에 앉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같이 다니기는 하겠습니다. 의자는 앉더라도. 저 오리가 있네? 쟤 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막 출렁거리냐? 일어나자. 여긴 좀 프라이빗한 장소가 많네요. 이 밑에까지? 어두워. 어? 빨간 조명? 아이 슬라이드 이 미끄럼틀에 빨간색 원통이 비쳐서 빨갛게 보이는 건가 보다. 어? 화장실? 왜 너만 열려 있어?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진짜 놀랐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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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소린가 보네. 아, 내 머리 부딪히는 소리였구나. 아, 내가 좀 머리에 통각이 둔해가지고. 야, 지금 통각이 지금 몰려오는 것 같아. 아, 내 정수리. 아, 씨. 아, 세 번 부딪히고 나서 지금 감각이 오네. 아, 아파라. 피 안 나냐고. 아, 다행히 제가 좀 돌머리여가지고. 아, 괜히 놀랐네. 아이고 문틀이 휘었네. 또 타고 내려가 볼까? 자. 와. 오. 어? 오. 와, 여기도 너무 예쁜데? 창문처럼 돼 있어. 이것도 썸네일로 쓰면 참 이쁘겠네. 유튜브 악귀가 또.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야, 근데 이게 천장이 이쁘다고 이렇게 천장만 보고 가다가 바닥에 구멍 같은 게 나 있을 수 있다고. 바로 붕덩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혹시 지금 우리 상상 속의 친구들, 내 머릿속에 들려오는 이 수많은 목소리들 있잖아요. 님들. 님들 중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소리는 또 사우나? 습식 사우나? 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오, 어우 더워. 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야야야 돌을 밟을 수 있는데? 어우 야 발에 화상 입은 듯? 도킹스키 들어갈 수 있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많나? 내가 어렸을 때 수영장을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 그래서 물에 대한 어? 공포감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원래 사람들이 다 물에 뜨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나이가 들고 나서 물에 들어가니까 그 이렇게 물이 내 몸을 누를 때의 그 압박감, 그 공포감이 좀 무섭더라고. 님들 뭐예요? 지나갑니다. 그냥 마네킹일 뿐이에요. 마네킹일 뿐이에요. 응. 세워놨을 뿐이야. 어, 이 변기도 있네? 뭐야, 여기도 변기가 있네? 아니, 쟤네도 봐봐, 지금. 어? 물에 지금 하반신밖에 안 들어갔는데 너무 지금 무서워가지고 얼었잖아, 여기서. 와씨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네 하고 여기서 그대로 굳어버린 거 아니에요. 불쌍한 녀석. 계단이 있네. 에? 에? 설마? 어? 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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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난 그래도 여기가 그냥 잘 관리된 넓은 수영장이 아니었을까, 백룸이 아니라 그냥 좀 사람이 없는 수영장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일말의 가능성을 좀 갖고 있었거든. 근데 여긴 백룸이 맞구나. 정말 다른 차원이었네요. 알아버렸다. 난 지금 정말 위험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어? 내 시공간 방향 감각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어. 발에 10년 묵은 각질이 다 벗겨졌어 지금. 와우. 여긴 뭐지?
와, 야, 이제 진짜 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공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창문도 이제 마른 목골로 나오네. 완전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 야, 찾았다. 야, 생각하는 변기 진짜였어? 쟨 뭐야? 야, 그만 싸고 나와! 라고 외치는 건가? 얘, 너 뭐니? 뭐 하는 장소일까? 야, 밖에서 애들 다 기다려! 빨리 그만 싸고 나와, 이 똥재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근데, 아씨. 똥이 안 나와. 그래, 당연히 똥이 안 나오겠지. 변기 커버가 닫혀 있으니까. 변기 커버를 올려야지 제대로 힘을 줄수 있을 거 아니야. 멍청한 놈. 생각해보니까 휴지도 없네. 변기 커버를 올려도 위기의 연속. 에? 아니 뭐 코너를 돌 때마다 계속 에? 소리밖에 안 나오네. 저 안에 또 다른 변비 환자가 눈물을 머금고 있네요. 아예 길이 있구나. 잘 있어, 변비 환자. 어이, 천장이 낮은데요? 어, 여기 있었다. 히히, 앉아. 여긴 뭘 보는 장소인 거지?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이 어두컴컴한 물을 바라보는 건가? 물은 투명한데 깊어질수록 빛이 닿질 않아서 어둠밖에 안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투명한데 어두워. 무서워. 가자. 오씨, 너무 어두워. 아이, 조명 좀 바꿔라 좀. 아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조명 있는데 분명히. 어? 어?
아, 왜 그래? 아, 분위기 갑자기 왜 이래? 아까까지만 해도 좋았잖아. 어? 미친 거 아님? 야야야, 이거 망했다. 그냥 직진? 야. 아, 하지 마, 이런 거. 아, 뭐잘 보이지도 않아. 아, 진짜. 자,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일단 탈출구를 찾긴 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끝 모서리에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있다면, 그럼 왼쪽 끝엔 뭐가 있을까? 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없나? 방향 감각 잃으면 안 된다. 아, 얘 너무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다른 곳이야. 아, 뭐 별거 없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우, 야, 이 나무 삐걱대는 소리 진짜. 야, 이 뭐야 이게? 뭐야? 나무 바닥이 뚫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홀즈의 베타가 끝났네요. 4월달에 정식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플레이해본 홀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공포 게임이고 불쾌감 정도로만 끝낼 수 있지만 그 불쾌함, 기묘함, 이런 거는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 있으면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뭐 의자에 앉아 있었다가 딱 일어났는데 의자들의 방향이 전부 내 쪽으로 돌아가 있다던가. 솔직히 막 갑툭튀도 아니고 되게 은은한 공포임에도 그런 잠깐 아주 약한 이벤트라도 발생을 하면은 저희의 흥미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계속 그냥 장소를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이게 우리는 정말 몰입을 하려고 해도 실제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점차 익숙해지면은 위기감을 느끼기보다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지루해지는 거에 연속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크게 장소가 변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새로움은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장소가 워낙 이제 잘 짜여져 있고 맵 디자인이 좋았기 때문에 크게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았었지만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이벤트가 껴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몰입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공간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는 위험한 장소야. 백룸이라는 건 원래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약간 내재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목숨을 약간 위협하는,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감? 그런 것들이 살짝살짝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갑자기 핏물이 살짝 섞여서 나온다거나, 멀리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좀 들린다거나, 뭐 갑자기 조명이 좀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평안했다 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일단 분위기, 그리고 맵 구조, 그래픽 이런 거는 정말 이때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 더 좋은 게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피드백을 남겨봤고요. 풀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